산해하청 노동자로서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2002년 9월 달부터 아산공장에서 일했거든요. 어떤 일 하셨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자동차 그 뒷좌석 있지 않습니까? 뒷좌석을 장착을 하는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산해하청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산해하청 노동자라고 하나요? 중기들이 하던 걸 몇몇 작업들을 그 안에 회사 내에 한 산해하청 업체라는 걸 차려서 그 업체에서 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일을 할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예전에 이제 자동차 앞뒤로 흙받이 있지 않습니까? 흙받이인데 저는 왼쪽 흙받이를 달고 있는데 오른쪽은 증기기 받고 달고 있고 울산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아산공장은 작은 공장이니까. 똑같은 일, 즉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자동차에서 뭐 3D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비정규직들이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노동, 어렵고 힘들고 뭐 지저분한 노동들을 다 이제 산해청 노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동일 노동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더 이제 열악한 처우에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고. 회사 측의 어떤 차별 대우도 존재하고 그럼 정규직 직원으로부터의 차별도 인간적인 모멸도 존재합니까? 업체 관리자가 뭐 저희들 보는 데서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니들 못 배우고 무식하니까 이런 데서 일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사람을 본다면 그런 소리를 안 못하죠. 아니 여성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쓰겠다는데 너 생리란 걸 증명하는 진단서 끊어와라 뭐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게 하청 업체 관리자들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부당한 대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 일요일 날 이제 친구 결혼 친척 결혼식 있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집이 경남 마산이었거든요. 일요일 날 결혼식이니까 그 다음 날 올라오기 힘들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월차 월요일 날 쓰겠다고 하니 바로 뭐 하는 얘기가 특근도 안 하는 놈이 뭐 월차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뭐 네가 회사 운영하냐, 네 맘대로 하려고 회사 들어왔냐,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뭐 월차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면담을 몇 차례 하면서 실제로 그때 이제 폭행당하고. 폭행이요? 예, 뭐 면담을 한 과정에서 뭐 좀 언성이 높아지더니 갑자기 뭐 저를 목을 조르면서 막 뒤로 넘어뜨리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바로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데 또 관리자 저녁에 칼 들고 와서 막 따지더니 아킬레스 자르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테러 같은 건데? 예, 거의 뭐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 못했죠. 산해하청제가 만들어지고 핵심적인 요구, 회사 측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많이 다뤄지긴 했죠. 근데 실제로 어쨌든 2004년 이후에는 좀 불파견 문제를 그 뒤부터 불파견 정규직화라는 좀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게 원래는 정규직이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고 그러면 이건 다 정규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공장이다. 즉 우리는 정규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게 이제 법에 맞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 이제 불파견을 없애자. 없애고. 단지 이게 불파견은 이제 현대차가 갖는 한국에서의 상징성이라는 게 크잖아요. 단지 이게 불파견이 현대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제조업에 다 만연하게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전체 비정규직 어쩌면 좀 앞에서 서서 싸운다는 좀 그런 의미들을 좀 많이 부여하고 현대차의 산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게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판결이 나온 이후에 그 산해하청 노동자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을 수 있잖아요. 어땠어요?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대여 판결 나면 그러면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대여 판결이 아니라 실제 뭐 1심이 판결 나도 뭐 이행하는 노력들을 강제를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법 판결이 났음에도 뭐 전문군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그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던 게 노동부가 2004년 12월 달에 내렸거든요. 무려 2010년까지 6년 동안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대법 판결이 났음에도 좀 아직 지금 2013년인데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노동부, 정부고 뭐 그런 걸 알다 보니 자본도 뭐 현대차 자본도 그냥 배째라 그러면서 아무런 처벌받지 10년 가까이 아무런 처벌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뭐 몇 년 더 계기면 더 버티면 그냥 이대로 정리되겠지 저 그런 심리 아니겠나. 그 불법 상태부터 먼저 해소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신규 채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들한테는 상당한 불만일 수밖에 없겠는데. 네, 불파견을 단 한 차례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사내 하청업체를 합법 도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들은 불파견 정규직 전환을 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생각해서 사내 하청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거다. 시에다. 네, 그렇죠. 큰 결단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언론에는 이제 불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싸우다 보면 그런데 점거투쟁도 하고 그러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강도 높은 점거투쟁이나 이런 것도 해보셨어요? 뭐 성과가 있었는지. 2010년에 이제 11월 15일 날 울산공장에서 동성기업 시트, 동성기업 계약 해지를 시작으로 해서 시트에서 점거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울산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대업 판결이 난 이후에 계속 투쟁을 준비하는 것 같이 울산 아산 전주가 같이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울산만 싸우는 게 아니라 아산과 전주 같이 싸워야 된다고 해서 같이 파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산은 17일부터 전면 파업을 하면서 공장 이제 증거를 하겠다, 라인을 세우는 투쟁을 하겠다 했는데 11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어떻게 뭐 라인에서 싸웠는데 결국 라인을 세우지 못하고 뭐 회사 말로는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분이요? 10분 정도. 10분 점거하고 끝났어요? 파업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12월 19일 날 또 다시 증거를 시도해서 결국 한 40분을 세웠습니다. 40분을 세웠는데 1시간 가까이 세웠는데 그때도 한 10명이 뼈가 부러져서 또 끌려 나오고 저도 그 두 차례 하면서 뭐 허리 쪽 뼈도 부러지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뭐 얼굴도 막 타박상도 있고 뭐 그냥 저만 아니라 다 다른 조합원들이 다 그렇게 뭐 그 진짜 개맞듯이 끌려 나오고 그때 12월 9일 날 증거하는 당시에는 저 2층 위에 아산에도 CTS라고 좀 좁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증거를 했는데 그 밑에 진짜 피가 흥건하게 보일 정도로 막 그냥 끌려 맞으면서 진짜 다들 뭐 농성도 하고 점거도 하고 분신도 하고 자살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절박하게 한 근 10년 동안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합원만이 아니라 전체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이 투쟁이 단지 나의 문제로만 그쳐서는 이 사회를 바꿔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지 우리 싸우는 조합원들만의 힘만으로는 절대 바꿔낼 수 없는 거잖아요. 현대차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투쟁들이나 이런 사회 문제에 실제로 같은 노동자들이 실제 함께 관심을 갖고 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냐. 그렇게 안 되면 결국 자본과 정권은 물론 시혜적으로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자본가들은 고용 구조조정이랑 그런 용이성을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제도를 해야 되고 또 정권은 정권대로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당사자고 주체일 수밖에 없겠다. 주변에서 너 왜 그렇게 사냐? 딴지 다른 거 하거나 그만 좀 포기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죠. 친구들하고 심지어 우리 동생도 막 그런 얘기하고 뭐라 그래요? 아 뭐 왜 그러냐고 돈도 못 받으면서 아 그러니 구속까지 되고 그리고 심지어 뭐 다치기까지 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사세요? 우선 저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옳은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옳은 내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 게 이제 뭐 어느 누구도 권리란 게 그냥 누가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권리를 찾겠다는 결국 이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데 나
그리고 희생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뭐 그걸 갖다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또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아 그리고 어쨌든 제가 시작을 하 어쩌면 제가 시작이 됐는데 저도 그에 대한 책임으로 자유롭지 않은 것도 있고 지금 또 지혜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싸움을 이기고 끝내야죠. 현대차는 이제 증규 다 이제 비중주의 없는 공장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이기는 게 아니겠냐. 이건 뭐 얘기하면